조선왕조 역사에 폐위되어 복권되지 못한 임금은 단 둘이었습니다. 한 명은 극악무도한 악행을 저지른 연산군, 그리고 다른 한 명은 바로 광해군이었죠. 18세라는 어린 나이에 세자가 되어 전란에서 보여준 광해군의 활약상은 순식간에 빤스런한 선조와는 확연히 대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가 왕에 오를 때 그 누구도 그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4세에 즉위할 때 그를 향한 백성들과 신하들의 기대도 한껏 부풀어 있었죠. 그렇게 왕이 된 광해군에게 즉위처 주어진 과제는 임진왜란으로 박살난 국가 재정과 민생을 복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부터 논의된 대동법을 실시하였는데, 대동법은 그때까지 거둔 특산품을 토지세로 걷는 제도로 토지가 없던 백성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경기도 지역에 한해 실시되던 대동법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자는 신하들의 주장에 그가 반대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광해군 시기에 처음으로 실시됐다는데 의미가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능력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크게 발휘되었습니다. 대륙을 지배하던 명나라는 힘이 약해졌고 만주의 여진족이 세운 후금이 새롭게 부상하고 있을 때, 광해군은 그 누구의 편을 특별히 들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를 지키며 신뢰를 얻는 중립 외교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버지 선조의 장점인 인재를 보는 안목과 뛰어난 정치력을 담지 못했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의심병과 치졸한 성격만 물려받은 것이었죠. 광해군을 지지하는 대국파가 집권하게 되자 반대파였던 서인, 남인, 그리고 영창대군의 서북파 인물들은 차례로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왕실의 피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자 시절 전장을 누볐던 성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무자비한 학살자로 변모해 갔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칼을 빼들었고 그의 칼날은 가족도 피해갈 수 없었죠. 우선 그의 친형 임해군은 상당히 거슬리고 짜증나는 존재였습니다. 애초에 임해군은 개차반 성격과 망나니 행동 때문에 장자였음에도 세자 자리에 오르지 못했는데, 그래서인지 광해군을 향한 질투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형이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한 광해군은 왕이 되자마자 임해군을 유배보낸 뒤 목숨을 빼앗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그 누구보다 왕권을 위협하는 이가 존재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이복동생 영창대군. 선조가 유언으로 영창대군을 잘 부탁한다 했으니 눈엣가시도 그런 눈엣가시가 없었죠. 그렇게 결국 벼르고 벼르던 대북파와 광해군은 손을 잡고 영창대군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1613년 어느 날 도적들이 문경세제를 지나는 행상인을 죽이고 수백 명의 은을 약탈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범인들은 모두 권력가의 서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출신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출세를 못하는 세상에 불만을 품고 무리를 지어 도둑질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첨을 비롯한 대북의 실세들은 이 사건을 빌미로 아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 강도 사건이 아닌 역모 사건으로 만들어야겠다. 먼저 대북파는 범인 중 한 명인 박응서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면제해 줄 테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이에 박응서는 무조건 고개를 끄덕였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적어 광해군에게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사실 도둑질한 은하를 모아 무사들과 결탁한 다음 반역을 일으키려 하였습니다. 만약 성사된다면 영창대군을 왕으로 옹립하고 인목대비에게 수렴청정을 맡기려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짜인 각본이었지만 광해군이 심히 분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국문하여 관련자들을 철저히 조사했고, 하지도 않은 일을 자백하게 만들기 위해 모진 고문을 가했습니다. 결국 심한 고문을 참지 못한 이들이 허위 자백하면서 곧바로 사형에 처해졌죠. 이게 바로 개축옥사. 이 사건으로 역모의 주모자로 지목된 서인, 남인 세력들이 철저하게 제거됐고, 이제 모든 화살은 오직 영창대군에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9살의 어린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보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신하들은 역적인 영창대군의 죄를 무례한다며 날뛰었으니 그는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처참한 죽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고 심지어 빨리 죽이기 위해 온돌에 불을 뜨겁게 떼서 옆구리에 뼈가 다 타 죽은 영창대군. 아들의 비참한 죽음 앞에서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한 인목대비는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했죠. 물론 인목대비 또한 광해군에게 심히 거슬리는 존재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5년 뒤 자신의 계모임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폐위시켜 서궁에 유폐시켜버립니다. 이처럼 개축년에 일어난 사건 개축옥사가 끝난 뒤 대북파의 반대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면서 대북파가 권력을 독점하게 되죠. 한편 이 시기부터 광해군의 의심병 증세는 더욱 심해지게 되었고 대북파 내에서도 시도 때도 없는 숙청을 자행했습니다.
나라를 위한 인재에는 짚을 관심도 없고 자신의 입맛에 맞는 무능한 간신들만 등용했으니 당연히 그들의 부정부패와 매관매직으로 나라는 개판이 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무엇보다 광해군의 가장 큰 문제는 밑도 끝도 없는 미신병과 궁궐병이었습니다. 전란의 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했던 광해군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왕실의 위엄을 뒤높이기 위해선 궁궐 공사가 필요하다. 물론 궁궐이 전쟁 중에 다 타버렸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도가 심해도 너무 심했습니다. 대규모 궁궐 공사를 위해서는 무지막지한 비용이 투입되어야 했고 특히 백성들이 강제로 동원되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거처할 궁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할 텐데 하나가 다 지어지기 전에 또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반복하여 15년 동안 무려 5번이나 실시한 것입니다. 궁궐 공사에 지나치게 집착한 원인은 단순히 의심병과 미신병. 광해군은 점쟁이를 가까이 하며 무한한 신뢰를 주었고 풍수학자가 이 짝 풍수가 좋다면 이 짝에, 저 짝이 좋다면 저 짝에 아주 뒤지게 실세 없이 궁궐을 지어댔습니다. 특히 역모에 민감했던 광해군은 왕의 기운이 흐르는 명당 자리가 있다고 하면 누가 살고 있든 강제로 집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궁궐을 지었습니다. 이러니 국가재정은 임진왜란 때보다 파탄이 날 지경이었고 그 돈을 메꾸기 위해 백성들을 수탈해야 했으니 이로 인해 고통을 떠하는 백성들마저 광해군에게 등을 돌리게 되었죠. 결국 이러한 폭정을 참다 못해 권력에서 밀려나 있던 서인과 남인 세력이 광해군을 몰아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조반정. 반정의 명분은 영창대군을 죽이고 인목대비를 폐위시켰다는 폐모살제의 죄였습니다. 늦은 밤에 진행된 거사에 어떠한 반격도 대처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손쉽게 붙잡힌 광해군은 결국 임금의 자리에서 쫓겨나 유배 보내지게 됩니다. 광해군이 폐위된 이후 신하들로부터 다시 대비로 추대된 인목대비는 광해군의 살점을 씹어야겠다고 말하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들 영창대군을 잃은 슬픔과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을 테니 말이죠. 그리고 광해군은 유배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모든 가족들이 죽게 되고 홀로 18년간의 매우 비참하고 쓸쓸한 유배생활 끝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